점이라는 게 좀 가슴이 아프긴 하고요. 아, 안더웨이럴트 선수 조금, 물론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될 거를 이제 감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면서 공격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명 퇴장에 1대0으로 쫓아가는, 글쎄요,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쉬운 쉽진 않죠. 자, 이제 포체티노 감독은 아무래도 자 여기에서 승부수를 던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비수인 센터백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델리 알리 선수를 빼네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을 빼고요. 아, 그 자리에 이제 센터백으로 위머 선수를 집어넣죠. 아, 그리고 라멜라 선수가, 그렇죠, 라멜라와 에릭센이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다시 한번 중원에서, 자 그리고 라멜라 선수도 교체가 되나요? 아, 그러네요. 라멜라 선수도 교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라멜라 선수 자리에 누가 나올지요? 아니네요. 그냥 가네요. 원래 샤들리 선수였는데 샤들리 선수가 여권을 챙기지 못해서 라멜레기는 그대로 뛰게 했습니다. 델리알리 선수가 빠지고 이제 위머 선수가 들어가죠. 위머 선수는 이제 J리그 출신이죠. J리그 출신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또 이끌어내, 어떻게 보면은 또 잉글랜드의 헐크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멋지게 또 플레이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자, 타면 부리면 안 되죠. 자, 끝까지. 아, 이것도 뭔가, 수비라인 붕괴되나요? 자, 수아레스. 자, 이거 뭐예요? 급격하게 무너지네요. 자, 수아레즈 선수. 바로 이제 추가 득점까지 해내고요. 예, 브라보 선수 완전 브라보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냐면, 베르투건 선수가 약간 밀었어요. 예, 지금 상당히 기뻐하고, 이제 메시 선수는 교체 축구화를 지금 다시 벗었네요. 신가대를 다시 벗었는데, 지금 수아레즈 선수에게 완벽하게 밀렸고, 이제 교체돼서 들어온 비머 선수가 완벽하게 놓친 상태에서, 자, 이 상태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베르투건으로 보이죠? 예, 이거는 뭐 요리스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가 없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자, 태클로 잘 막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퍼스트 터치가 완전 수아레즈 쪽으로 맞추고, 이거 완전 어시스트죠. 예. 자, 월드 클래스급 실수를 해내고 마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뒤쳐졌지만, 끝까지 한번 또 최선을 다 해야죠. 토트넘으로서 사실 잃을 게 없는 경기겠죠. 지금도 다시 한번. 자, 위험. 자, 수아레즈에게 토트넘 급격하게 무너지네요. 예. 야,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 세레머니 뭐, 예. 자, 이건희 회장 취미배 축구선수 축구대회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끝나면 선수당 10억 원이 아무래도 포상으로, 예, 가기 때문에, 예, 포상금과 이제 포상 휴가가 3년이 주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수아레즈 선수 쪽으로 갔었고요. 이거는 뭐, 베르투건 또 놓치네요. 예. 자, 만의 골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토트넘 핫스퍼를 응원하는 많은 또 관중들이 있고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손흥민 선수 이거는 욕심이죠. 자, 이럴 때에는 개인 드리블 돌파보다는, 자, 그렇지, 열어줘야죠. 자, 워커 쪽으로. 워커 걷지 않고 뜁니다. 워커. 자, 워커 올라오는데요. 라멜라 다시 한번 손흥민. 야, 자, 엎치락뒤치락 잡아놓고, 자, 손흥민! 슈팅 욕심 한번 부려봤는데요. 개인적인 욕심이었나요? 다시 한번. 자, 워커 살려놉니다. 자, 손흥민 쪽으로. 자, 드리블 해내면 아직 체력이 있어요. 손흥민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는데 혈압이 올라오네요. 자, 크로스가 올라야 되는데 포체티노 감독의 지금 혈압이 상승했습니다. 자, 사이드에서 니마르, 앙카르 니마르, 가운데로 수아레스, 메시 웃다, 수아레, 앙카르 니마르. 자, 다시 한번 손흥민. 아, 짧아요. 라켓티치 빠져나가는데요, 슛! 자, 데닐로스. 자, 이거 한번 올라가. 이거를 또 라멜라 선수 어디 있다 온 거죠? 자, 오히려 3대0으로 이기고 있지만 침착하게. 자, 전혀 뭐 전반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경기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팀의 클래스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뭐 요리를 당하고 있어요, 요리스 골키퍼가.
자, 라키티치까지. 아, 이번에는 선방이 됩니다. 사실 이거 뭐 막았지만 답답하네요. 아, 정말 대단한 몸놀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라키티치가 올려주는 거. 이번에 들어오는 샷! 아! 자, 그대로. 자, 이렇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 한번 도전해봐야죠. 위닝만이 가지고 있는 챔피언스 리그 라이센스. 경기 난이도 슈퍼스타고요. 경기 시간 10분. 부상 있습니다. 내 팀은 토트넘. 헐. 바이에른 뮌헨하고 같은 조다. 죽됐다. 바젤 잡아야겠네. 2위로 올라가야겠다. 어, 지린다. 오줌. 와. 와, 라탄이 형. 그리즈만. 호날두, 모라타, 비달. 와, 하이네켄 먹고 싶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축구를 사랑하시고 새벽까지 잠들지 있지 않는 축구 광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 토트넘 핫스퍼 대 바이에른 뮌헨. 아, 바이에른 뮌헨 대 토트넘 핫스퍼의 아, 2016-2017 웨파 챔피언스 리그 그 조별 리그 첫 번째 가상 리그의 경기의 중계를 맡은 저는 최성재입니다. 자,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처음부터 그냥 끝판왕을 만나버렸고요. 포체티노 감독으로서는 챔피언스 리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감독으로서 데뷔전인데 시작부터 너무나 큰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 많은 또 아, 경험으로 인해서 선발 출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첫 번째 경기를 잠시 뒤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토트넘 핫스퍼 대 바이에른 뮌헨. 그 첫 번째 경기 토트넘 핫스퍼의 하이트레인 구장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로즈파크 스테디움을 빌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자, 사실 말이죠.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바이에른 뮌헨과 이기기는 사실상 용감생신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기기만 해서 승점 1점만 가져간다고 해도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AIA 또 보험을 들어놨고요. 양팀의 주장이 또 공교롭게도 키퍼입니다. 노이어 골키퍼와 요리스 골키퍼입니다. 요리스 골키퍼는 프랑스의 또 국대, 또 노이어 골키퍼는 또 독일의 국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럽의 양팀의 강국의 어떤 키퍼들입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아를 필두로 해서 자, 리베리, 아, 로벤. 사실 뭐 사비 알론소도 그렇고요. 저 지금 뭐 펩 감독이 이끌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최종의 부대를 이끌고 나왔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절대 지지 않겠다. 첫 번째 경기부터 승점 3점을 챙기겠다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스쿼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굉장히 웅장하고요. 굉장히 경직돼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염색을 했네요. 네, 손흥민 선수가 할머님이 최근에 시력이 좀 좋지 않아서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보는 데 있어서 염색을 해서 본인을 좀 더 뛸 수 있게 해놓는다고 하네요. 자, 졸업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잼.
자,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먼저 토트넘 하스퍼입니다. 요리스 골키퍼, 워커, 로즈, 안드로웨이러스, 브로퉁한, 그 다음에 델리알리, 다이어, 에릭센, 라멜라, 헤리케인, 그리고 손흥민입니다. 자, 이어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골키퍼 노이어, 바네타, 리벨레, 레반도프스키, 개새끼, 십새끼, 너희새끼, 로벤, 아버지, 괴체, 코스타, 로벤, 알론소, 리벨레,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필립, 람입니다. 자, 사비 알론소 선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데니 로즈 선수의 모습까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챔피언스리그 공인구로 볼 때마다 별풍선이 생각나네요. 자, 경기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이 토트넘 하스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지금 이 경기는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외곽에서. 자, 이번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중계를 하고 있죠. 일본 닛산 스포츠 나와주세요. 센노와 도쿠라의 칸페라 챔피언스리그 대결아 스바라시 스페더 게또 이치니 산시로 코리마스테네 헌더 손흥민도가 에또 또너무 좋고네과 엔더 토트넘 하스포 엔더 바이에른 뮌헨두고 시간에 하이 또 코레마 또 에르고넬 라멜라 또 이치니 산시 너코토이너 가스가라 또 바이에른 뮌헨사 또너 필림 람 에또 이파이로 원해 아또 레반도프스키 아또 옥타이도 아니고 로벤드 에또 로이리스니 에스고이에 다시 한번 한국으로 도망합니다. 자, 지금은 로벤에 직접 연결되는 패스가 날카로웠고요. 요리스 키퍼가 또 아주 저런 게 이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키퍼에게 중요한 건 사실 순간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자, 관록과 경험도 중요합니다. 자, 베르퉁헌 빼내고요. 손흥민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헤리킨 자, 잘 열어줬죠. 흑장미 쪽으로 흑장미 치고 올라오는데요. 잡아놓고 다시 한번 흑장미 다시 한번 흑장미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크로스 올려줄 수 있는데 올라오는 거 뒤쪽에서 아, 흐르는 볼이 있었는데요. 야, 이번에는 역시 자, 바이에른 뮌헨도 뭐 수비력이 있어서 전세계 어느 팀에 뒤지지 않는 팀이죠. 자, 아주 간결하게 막아냅니다. 자, 이어서 레반도프스키 어디로 줄지 다시 한번 뒤쪽 코스타 사비 알론소 중원을 지휘합니다. 알라바 괴체 아 위쪽 올라오는데요. 슈팅까지 갈 수 오 요리스 슈퍼세이브입니다. 토트넘을 구해냅니다. 자, 지금은 볼까요? 안 보네요. 생크 리베리 자 개인기로 하지만 리베리 개인기는 개인기 다시 한번 슈팅 요리스 키파 자 지금은 라멜라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수비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면은 손흥민 선수도 조금 수비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미넨 쪽으로 많이 지금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수비 가담 중요하죠. 자 특별 해설위원 차범근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차범근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가 또 아 분데스리가에서 또 제가 또 뛰었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제가 이제 또 같이 또 지금 또 아 예, 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어, 이거 옵사이드 아니에요? 어? 자, 지금은 루벨에게 서치 득점, 어, 저희 신청, 자, 뭐, 다시 보기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너무나 루벤 쪽으로 연결이,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 동일 선상이에요. 지금은 삭질했어요. 지금은 안더웨이럴트 선수가 삭제한 걸로 보이죠? 자, 보면은. 자, 지금 이제 현지에서도 다시 보기를 잡아주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줬고요. 여기서. 아, 여기서. 옵사이드 아니죠. 예, 옵사이드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1대0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시간에 미넨에게 실점을 헌납합니다. 자 글쎄요 최대한 토트넘으로서는 템백 플레이를 해야 될지 잡고 들어가면서 후반 한번 노려보려고 했을 텐데요. 이번에 로스 좋았어요. 손흥민에게 자 손흥민 지금도 좋고요. 델리알리 자 1차 본인이 직접 드리블 자 연결 좋았어요. 자 로스 올라오는데요. 헤리케인 아 이번에는 아 옵사이드네요. 네. 지금 이제 로즈 선수가 헤리케인 쪽으로 한번 크로스 올렸는데 아무래도 레반도프스키 어떤 폴란드산 폭격기가 있다면 또 잉글랜드 폭격기 헤리케인이 있죠. 네.
자, 양 팀 다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해내고 있고요.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정말 리그에서 활약 지금 현재 23골로 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늘 그랬듯이 이제 골 결정력 물이 올라 있는데요. 이번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퀴치가 주목됩니다. 자, 라멜라 지금 빼내는 거 좋았고요. 자, 다이어 쪽으로. 자, 빠져나가죠. 해리케인 볼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살리고 빠르게 움직여야죠. 이번에 다이어 잡아놓고. 다이어 직접 슈팅까지 들어오는 슈팅! 다이어! 노이어가 막아냅니다. 뒤통. 자, 지금은 완벽하게 다이어가 본인이 가장 차기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로 드리블링을 했고요. 왼발로 마무리까지인데. 야, 노이어. 와, 신이에요. 아, 머리를 움켜쥐고 있죠. 굉장히 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릭센의 코너킥. 자, 에릭센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데요. 해리케인도 있고요. 뒤에서 잘라 들어오는 안더웨이럴트도 있습니다. 자, 에릭센 올라주는데요. 그대로 해리케인 놀라는데요. 아, 델리알리. 자, 코너킥인가요? 자,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지금은 로벤 선수의 못 맞고, 예, 그대로 흘렀네요. 코너킥 선언됩니다. 자, 나쁘지 않습니다. 뻥. 자,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해고 있어요. 유스팅 양팀 3개와 2개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좋아요. 에릭센. 아, 에릭센이 이럴 때 뺏기면 안 되는데요. 자, 에릭센이 중원에서 잡아놓고 사이드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바라봐주면서 경기를 이끌어가줘야 되는데요. 경기의 중심과 경기의 키가 되어야 되는 에릭센인데. 자, 지금은 자 손흥민 좋아요. 자, 손흥민. 자, 손흥민 직접. 자, 줄 수 있을 때 손흥민. 자, 손흥민 줄 수 있는데 그대로 갑니다. 손흥민 직접 돌파까지. 자, 손흥민. 자, 올라오는데. 자, 접어놓고 손흥민. 손흥민. 아, 자, 글쎄요. 지금은 슈팅보다는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동료를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자, 본인이 직접 드리블해서 접어놓는 것까지 좋았는데요. 자, 마무리가. 자, 지금 반칙 아닌가요? 자, 손흥민 선수는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요. 알라바. 자, 급하지 않고요. 에릭 다이어에 못 맞고 그대로 바이에른 뮌헨에 던지기. 왼쪽 진영에서. 자, 빼낼 수 있는데요. 자, 전방에서 그렇죠. 압박을 해내고 있습니다. 압박이 없으면 안 돼요. 압박이 어디가? 압박 어디가? 에릭센 계속해서 촘촘하게 밀어붙여주고 있고, 이럴 때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방 압박을 펼칠 시에는요, 오히려 2대1 패스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옵사이드 라인을 완벽하게 뚫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본인들의 멘탈이 뚫린 걸로 보입니다. 자, 요리스키퍼. 자,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네요. 자, 심판이 여자친구와의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이 온 것 같아요. 비트윈 온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로벤 선수의 선제 득점으로 해서 1대0인데요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점유율 58대42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뮌헨이 당연히 가져가는 걸로 봤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유효 슈팅이 양 팀 다 3개, 그 안에서 이제 유효 슈팅 2개 3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너킥은 뮌헨이 없는 상태. 토트넘 핫스퍼는 1개, 프리킥이 뮌헨이 1개. 패스 성공률이 이제 85대65로 현저하게 토트넘이 낮다라는 거. 이게 이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에서 역습을 해낼 때 선수들이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냅니다. 태클 숫자나 막 가로채기 숫자 비슷하고요. 양팀 슈퍼세이브 역시 노이어와 요리스가 포진하고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후반전 한번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양팀 진영 바꿔서 토트넘 핫스퍼.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웨파 챔피언스 리그 2016-2017 그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가상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로벤. 전반전에 선취 득점을 했던 로벤으로서, 지금도 바로 밀어주죠. 슈팅한. 자, 지금 다이어가 좋았어요. 자, 지금은 걷어야죠. 자, 약간은 위험 지역에서 델리알리 쪽으로. 자, 좋아요. 해리케인. 해리케인이 몸싸움 해주면서. 자, 그렇죠. 자, 빠져나가는 선수를 바라봐줘야죠. 알리 쪽으로. 다시 한번 알리 벌처럼. 벌처럼 쏴야죠. 자, 손흥민. 좋아요. 올려주는 거 좋았고요. 델리알리 그대로. 해리케인. 다시 한번 뒤쪽에서 잡아놓고 라벨라. 자, 슈팅까지. 아, 라벨라가. 자, 지금은 컵백이 약간 아까웠죠.
자, 좋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맹공을 퍼붓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 굉장히 말 그대로 핫합니다. 자, 손흥민이 그 전에, 자, 줬던 패스 굉장히 또 좋았고요. 자, 왼쪽 사이드에서 날카롭게 로벤과의 경합 손흥민. 자, 잠깐 필린방. 자, 델리알리와 또 협력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알리가 좋아요. 오늘 몸놀림 좋죠. 뒤쪽으로 빼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사비 알론소. 자, 양팀 다 이제 조금씩 체력을 분배를 잘 하면서요. 자, 저 앞쪽으로 코스타 쪽으로 밀어주는데 안더웨이럴트가 먼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수비 공간에서 볼을 빼내는 것까지는 선수들이 해내지만 그 다음 최전방 공격수까지 이어지는 공격 라인에서 흐름이 끊긴다는 거거든요. 예, 맥가이버 플레이를 보여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뺏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집중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고질적인 패싱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패스를 통한 플레이보다는 토트넘은 압박을 통해서 인터셉트, 가로채기를 통한 역습 플레이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같이 안 되는 플레이, 그렇죠, 이런 거죠. 자, 안 되는 플레이를 굳이 할, 자, 손흥민에게 주고, 손흥민 올려, 아! 자,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로벤 선수에게, 다시 한번 손흥민, 사이드에서, 자, 본인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손흥민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노이어 펀치! 자, 에릭 다이어, 아, 조금은 짧았나요? 펀칭을 해서 이 선에서 바로 좀 주워먹는 플레이가 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노이어의 펀칭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자, 지금 아, 그렇죠. 안더웨이럴트 지른 거예요. 자, 벤투모 선수가 사실 많은 수비 실책을 통해서 라인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미네에는 사실 많은 라인 브레이커들이 존재합니다. 뭐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안더웨이럴트 선수가 이럴 때 자, 약간 위험했죠? 자, 이럴 때 다른 선수들과의 라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데니로스가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자, 여의치 않을 때는 직접 치고 올라오는데요. 예, 한 대 맞아야겠네요, 저런 거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내면서 알라바. 자, 앞쪽으로 주는데 누구를 봤나요? 그대로, 네, 로스 멀리 걷어내야죠. 해리케인이 오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좀 없는데요. 다시 해리케인을 대체할 자원은 없습니다. 자, 손흥민 해리케인 쪽으로 바라봤나요? 아, 해리케인이 몸이 빨랐네요. 자, 어쨌든 토트넘으로서는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해리케인. 아, 자, 지금 이거 반칙이라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워커 선수의 반칙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아, 그 전에 라멜라 선수의 반칙이죠. 예. 리베리 선수가 또 항의를 하네요. 보아텐, 사비 알론소. 사비 알론소 선수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적을 해와서 어떻게 보면은 자, 좋아요. 라멜라. 자, 스피드가 있는 라멜라인데요. 앞쪽에 선수 있는데요. 민쪽으로 코너킥입니다. 라멜라가 지금은 직접 슈팅을 하지 않고 해리케인 쪽으로 줬었는데 이게 수비와 엉키면서 어부지리격으로 어떻게 보면은 핫스퍼의 골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자책골의 위기를 벗어나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왼발 그대로 올려주는 거. 다시 한번 해리케인 여의치 않습니다. 워커 그냥 슈팅! 어우요! 자, 워커 선수가 또 이럴 때 강력한 또 오른발 슈팅이 있죠. 자, 계속해서 파상 공개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자, 올려주는데요. 다시 한번 비슷한 지역에서. 이게 약간 이제 드롭슛이죠? 네. 이제 독수리 슈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유효 슈팅은 오히려 토트넘 핫스퍼가 6개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81분의 상황인데요. 알라바. 다시 한번. 자, 한 번을 해내야 되는 토트넘 핫스퍼. 자, 만들어가야죠. 자, 그렇죠.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야죠. 자, 도와주는 선수. 자, 손흥민. 자, 해리케인 봐줘야죠. 좋습니다. 손흥민. 자, 손흥민에게 봐주면. 해리케인 너무 지금. 자, 지금은 어렵게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에게. 자, 지금은 해리케인이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빨리 그냥 리턴 패스를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만들어낼 채비하고 있습니다. 에릭센.
자, 여의치 않죠. 공격하는 선수 숫자 좀 늘려줘야 되고요. 88분의 상황. 라멜라. 자, 그렇죠. 사이드 쪽으로 잘 열어졌는데, 워커, 러너입니다. 워커 슛! 오우! 아, 오늘 카일 워커가, 이거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전방, 최후방 수비수들이 해리케인이나 다른 선수들을 마킹을 할 때, 오히려 이럴 때 직접 슈팅. 아, 이건 노이어니까. 야, 노이어 손가락 나갔겠는데요? 네일아트 못해요. 아, 이번에 또 상당히 아쉬워하는. 자, 그렇죠. 선수 교체가 있나요? 아, 좋습니다. 자, 아, 라멜라 선수가 빠지고요. 자, 자리를 좀 바꿔주는 것 같네요. 자, 상대적으로 좀 키가 큰 미드필더 선수들이 좀 포진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토트넘으로서는 추가 시간을 포함해서 거의 뭐 2분 정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 살려야겠죠. 에릭스 올려줍니다. 헤리케인 헤드!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흐르는 거. 베르투건 쪽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잡아내야죠. 아, 베르투건 이거는 본인이 잡아서 컨트롤하기보다는, 아, 이거 결과론이지만 아쉽습니다. 자,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고요. 전간판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아,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후반전까지 종료가 됩니다. 아,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고요. 사실 뭐 골 득실차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많은 실점으로 패배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같은 조에 속한 다른 팀들도 어떻게 보면 위넬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팀은 없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사실 위넬에게 졌다라는 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팀, FC 바젤이나 뭐 올림피아코스를 잡는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와중에 또 다행인 게 바젤과 올림피아코스, 그리스와 또 스위스의 팀인데요. 양성 팀이 지금 2대2로 비기기 때문에 두 팀 다 뭐 1점씩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 스포로서는 다음 경기를 잡아낸다고 하면 바로 뭐 조 2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입니다. 예, 다행히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좀 고무적인 사실이었던 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고요. 손흥민 선수 예전에 또 FC 바젤의 우리 박주호 선수가 뛰었던 팀이죠. 스위스의 여성 구단주를 모시고 있는 FC 바젤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할지 조금 아쉬운,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몸놀림에 있어서 조금 또 경직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지만 자 기우라고 생각되고 경기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축구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벽까지 밤잠을 설치고 저희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2016-2017 UEFA 챔피언스 리그 그 조별리그 2차전 토트넘 하스퍼 대 FC 바젤의 경기를 이곳 FC 바젤의 홈구장이죠. FC 후시딘에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이제 입장을 해내고 있고요. 자, FC 바젤도 그 전에 올림피아코스와 2대2로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요. 토트넘 하스퍼도 통안에 또 패배를 하면서 양팀에게 승점은 상당히 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별리그 2위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해리케인 양팀 다 또 메인 또 1군 중에 1군 베스트 또 포지션을 스쿼드로 내밀고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 공식 주제가가 흘러나옵니다. 여기는 스위스의 하이디 스테디움입니다. 자, 양팀 다 이제 졸업사진을 찍고 있고요. 바젤은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부분 좀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스위스 리그에서 늘 좋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슈퍼스타에게 기대거나 특정한 어떤 월드클래스의 한두 명의 선수에게 기대기보다는 팀 전체의 밸런스와 팀 전체 팀워크로 밀어붙이는 그런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젤은 사실 한 명의 선수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의 팀이 두려운 그런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토트넘 하스퍼 역시 지금 라멜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샤키리 선수, 사파리 선수, 그리고 델가도 선수의 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 팀 다 절대 무승부는 바라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홈 유니폼 FC 바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자, 파란색 유니폼 원정 유니폼이죠. 자, 토트넘 하스퍼입니다. 자, 경기 시작되는데요. 자, 사이드 쪽에서 사파리 빠르게 옵사이드 트랙을 틀어보려고 하지만 잡고 쪽으로
젠토는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게요. 드록바와 함께 갈라타사라이에서 한 두 시즌 정도를 뛰었었고요. J리그에 또 가시와레이 서울에서 뛴 경험도 있습니다. 또 한국 또 축구 팬들이 아무래도 또 많은 또 리그를 보다 보면 단골 손님으로 보는. 자, 옵사이드 아닌데요. 워커 쪽으로 낮게 올라오는 거 그대로 빠져 수비수 못 맞고 그대로 코너킥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킥. 토트넘 아스퍼 라멜라가 처리하는데요. 자, 라멜라 왼발로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아우! 자, 골키퍼 바슬리키 골키퍼죠. 스위스의 국대 청소년 국대 출신이고요. 사실 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 성인 국대팀에 뽑힌 적은 없지만 또 꾸준하게 또 FC 바젤 전에 또 스위스 리그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오늘 또 선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역시 팀워킹 플레이. 자, 스위스의 좋습니다. 알프스 타카, 요들레인 타카, 요들송 타카, 요들 타카.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스시, 엘레니, 베네고요, 치피, 바제, 사이드 쪽 빠지죠. 위험합니다. 라멜라가 붙어줘야 되는데요. 자, 사파리가 반대편에서, 사파리 선수는 실제로 세렝게티 출신으로서, 자, 좋아요. 자, 위험 공간입니다. 슈팅할 수 없도록 붙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선수 경기장이 넘어져 있지만 핸드립 만치 조심한. 자, 계속해서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자, 빠르게 빼야죠. 좋아요. 케인 쪽으로. 자, 케인. 자, 반대편 열어주는데요. 손흥민 쪽으로. 손흥민. 자, 손흥민. 아, 좋아요. 손흥민 개인 돌파. 자, 반대편 열어줘야죠. 해리케인 쪽으로. 자, 해리케인 직접 슈팅까지. 아, 갈 수 없네요.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시급한 게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 간의 어떤 케미랄까요? 전혀 호흡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둘 다 탐욕이 지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놈이 꺾고 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이트 룸을 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데 가야죠. 자, 해리케인 헤딩! 어우! 자, 지금은 델리 알리 선수의 왼발 코너킥이 아주 잘 올라왔고요. 센터링이었죠. 아, 해리케인이 타점을 잘 맞췄고요. 볼의 스피드는 느렸지만 그 0점을 아주 잘 맞춰서 한번 헤딩을 해봤는데 아쉽게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센터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샤카. 손흥민이 계속 붙어주고요. 다시 사스카 빼내주고요. 데니루즈 선수가 전체적으로 리그에서도 그렇고요. 몸놀림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흑장미. 자, 손흥민 쪽을 잡고 스피드 있습니다. 좋아요. 자, 손흥민이. 자, 그렇죠. 잘 열어졌죠. 델리알리 쪽으로. 자, 델리알리 올릴 수 있는데요. 꺾어놓고. 다시 한번 주춤주춤. 잡아놓고 왼발. 올리는데요. 뒤쪽. 아, 이거가. 다시 한번. 아, 오늘 FC 바젤의 골키퍼. 경기 초반부터 아주 멋진 플레이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골키퍼가 정말 순간 판단이 좋았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중앙하지만 카이로커. 카이로커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카이로커가 훌륭한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방금은 브루트먼 선수와 안더웨이트 선수가 사이드 쪽으로 수비 가담을 하면서 중원이 살짝 비는, 순간적으로 비는 어떤 양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카이로커 선수가 메꿔주면서 센터백이 사실 좀 더 덜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뛰면 다른 선수가 덜 뛸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 같은 법칙인데 카이로커 선수는 이런 어떤 축구의 흐름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을 또 이렇게 배려하고 팀플레이에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쉬. 자, 직접 슈팅할 수. 어우, 요리스. 다시 한번 이 선에서. 자, 슈팅만 못하도록. 자, 반칙 조심해야죠. PK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대로 걷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좋아요. 해리케인 최전방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죠. 손흥민. 자, 손흥민. 자, 해리케인 쪽으로. 아, 손흥민 선수가 이상한 걸 보나요 요즘에? 사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라면 저런 거를 저렇게 연결하진 않았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킬 패스라고 할까요? 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뭔가 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보여줘야 되고요. 리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토트넘 아스퍼의 이제 흥 관중들도 사실 처음에 400억의 이적료를 받고 이제 아시아인이죠. 그것도 아시아인이 레버쿠젠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하고 이제 이적을 왔을 때는 굉장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랬던 경기 초반에 비해서 지금 약 20경기를 넘게 소화한 다음에는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올 때라든지 뭐 교체 아웃이 될 때라든지 별다른 박수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냉정하고요. 런던 현지 팬들처럼 이제 어떤 냉정한 팬들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또 되는 거고요. 보여주면 그만큼 또 열광을 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또 기복을 많이 또 낮추고 또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여자친구의 내조도 받으면서 멋진 플레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에릭슨이 자 치고 올라오는데요. 다시 한번 손흥민 자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그대로 이어주고요. 에릭슨 쪽으로 자 흐르나요? 아 이번에는 촘촘한 플레이. 자 0대0이죠 자 토트넘 아스퍼 조금 이제 급해집니다. FC 바젤도 마찬가지고요. 홈팀인데 뭐 사실 지금 유효 슈팅 자체도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인데 광고가 없습니다. 후반전 들어갑니다. 자 후반전 양팀 진영 바꿔서 자 경기 시작됩니다. 해리케인 자 라멜라가 이번에 에릭센 쪽으로 아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도 좋아요. 에릭센이 이렇게 섀도에 들어갈 거라고는 사실 다른 선수들은 제 예상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자 벤치 플레이 좋습니다. 잡아놓은 상태 워커 아 워커 오늘 좋죠. 칭찬하자마자 바로 실책 다시 칭찬. 라멜라가 그대로 치고 올라옵니다. 빠르게 해리케인 달라는 제스처 좋아요. 어디로 줬죠? 지금 해리케인을 우사인 볼트로 착각을 한 플레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압박해내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 천천히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델가도 아 이거 안돼요. 서로 밀으면 안돼요. 어우 자 지금은 카이로코 선수와 안더메르트 선수가 서로 미루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 지금 반칙 얻어내는 FC 바젤이고요. 오늘 첫 번째 프리킥 얻어냅니다. 자 오늘 개인 돌파고요. 네 지아코 선수의 모습인데 지아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셀틱에서 뛰었던 경험도 있고요. 네 득점왕까지는 아니겠지만 득점 뭐 랭킹 네, 7위 어! 아 일격을 당하네요. 가시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는데요. 와 이거는 세트피스 상황이었죠. 자 지금은 페인팅 모션이었고요. 와 여기서 이제 수비벽 점핑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수비벽이 약간 타이밍을 놓치면서 왼발인데 아 이건 요리스키퍼 손에 닿았지만 워낙 그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자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자 이제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토트넘 핫스퍼는 이제 뭐 물러설 공간이 없죠. 아 손흥민의 머리 위로 그대로 자 어떻게 해서든 또 한 골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토트넘이 이제 파상 공세를 좀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좀 만들기 위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해리케인 라멜라 천천히 올라오겠죠. 다시 한번 손흥민 쪽으로 슈팅을 에릭센의 등에 따 슛을 자 에릭센한테 혼나겠네요. 자 반칙 선언되지 않고요. 자 좋습니다. 이거 만들어야죠. 자 해리케인 다시 한번 본인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본인이 공격이 시발점이 되려 합니다. 자 손흥민 다시 한번 에릭센 쪽으로 주는 플레이 좋아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멜라가 다시 한번 데닐로스 빠르게 한번 가봐야겠죠. 자 좋아요. 손흥민 한번 주는 거 아 에릭센과 손흥민이 한번 2대1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아 아쉽네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해리케인 슈팅까지 급해요 상대적으로 급해요. 자 물론 뭐 바젤이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 지금 토트넘도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팀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자 후반 추가 아 지금 나가지 않았고요. 손흥민 그대로
자, 해리 케인 쪽으로 연결되는데요. 자, 케인 잡아놓고 다시 한번. 자, 좋아요. 이타적인 플레이가. 아, 해리. 아, 이거를 놓치네요. 사실 지금은 해리 케인 쪽으로 연결되는 델리 알리의 패스는 굉장히 좋았고요.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패싱이었는데, 아, 해리 케인이 저거를 잡아내지 못하네요.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득점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 자, 이제 볼을 약간 돌리는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양 팀 다 선수 교체를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볼을 돌리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FC 바젤입니다. 자, 라멜라가 이번에 빼내고요. 자, 손흥민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요. 자, 손흥민 트래핑할 수 있... 아, 좋아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두드리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열어주고요. 자, 워커가, 야, 답답하네요. 네, 사실 토트넘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자꾸 나와지고 있고요. 자, 이런 거는 좋아요. 주도권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볼을 뺏겨서 약간은 경기의 흐름을 계속 커팅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리케인. 아, 지금 해리케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차라리 본인이 좀 길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좀 빠르게 연결이 된다면은 좀 더 치밀한 공격 루트가 연결될 것 같은데, 자꾸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드리블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또 길어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패싱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85분의 상황이고요. 자, 볼 나가고 선수 교체가 있네요. 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선수 교체 어떻게 나올지요? 아, 손흥민 선수를 빼네요. 네,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판단으로 보이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샤들리 선수가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오늘 뭐 수고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손흥민 선수만 못했다고 하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좀 아쉬웠던 플레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2연패가 되면은 토트넘 핫스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기 종료 직전에라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좋아요. 자, 이런 조청. 자, 샤들리, 샤들리. 아, 교체돼서 들어온 샤들리가, 아, 아주 완벽한 한번 공격 기회를 잡아봤었는데요.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에릭센. 그렇죠. 토트넘의 공격은 에릭센에서부터 출발이 되죠. 해리케인, 해리케인 슈팅! 어우! 아, 역시 해리케인이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보려고 했는데요. 자, 해리케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볼을 그대로 흘려놓은 상태에서. 아, 사실 슈팅까지 연결하기 어려운 각도인데, 사실 해리케인 선수 대단합니다. 예. 자, 라멜라가 준비하고요. 자, 어떻게든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공격 기회입니다. 자, 라멜라. 자,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헤딩! 다시 한번 뒤쪽에서 워커샷! 와! 원더골이에요! 카일 워커 2를 냅니다. 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와, 대단합니다. 경기 종료 직전! 야, 추가 시간까지 다 쓴 시간이었는데요. 카이로커 토트넘 핫스퍼 16강의 불씨를, 희망의 불씨를 살펴보, 와, 대단합니다. 자, 지금 이제 라멜라의 코너킥이 해리케인의 머리에 맞추긴 했으나 뒤로 흘렀고요. 와, 카이로커 오른발로. 와, 대단합니다. 와, 엄청난 슈팅.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추가 시간은, 자, 이제 마지막인데, 종료가 종료됩니다. 와. 자, 이렇게 되면 FC 바젤은 다 잡은 홈 경기에 승점 3점을 날려버린 셈이고요.
토트넘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1점이라도 챙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야,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교체돼서 나가자마자. 자, 좋습니다. 자, 미넨과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뭐 당연히 잡았겠죠. 최군권님, 우리 최군권 구단주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군권 구단주님 100점 감사드려요. 어! 비겨버렸네요. 아, 이변의 연속입니다. 저 FC 바젤. 와, 이러면은 승점을 4점, 2점, 2점, 1점 이렇게 가져가네요. 비겨버리네요. 와,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총 뭐 6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2경기를 했고요. 4경기나 남아있기 때문에요. 뭐 이제 다음 경기는 뭐 올림피아코스를 무조건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홈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아직까지 화이트 하트레인은 경기장이 아직 공사 중이네요. 네, 스낵바 공사가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네 옷 갈아입어. 네, 전국의 축구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반점을 설치는 국내 축구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대 올림피아코스, 올림피아코스 대 토트넘 핫스퍼, 그 챔피언스 2016-2017 조별리그 그 세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 경기에서 양 팀 다 비겨버리면서 알 수 없고 누구도 1위를 장담할 수 없고 2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16강 진출을 호언할 수 없는, 호언 장담할 수 없는 그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대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는 양팀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선발 출장을 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요. 네, 우리 자몽우유 구단주님 10개 감사드립니다. 하이네켄 땡기는 음악입니다. 자, 졸업사진, 경주 불국사진. 양팀 선발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골키퍼 요리스, 카이로크, 데니로스, 안더웨이트, 브루트원, 에릭 다이어. 뭐 요즘 바뀐 거 많이 없죠. 뭐 에릭센, 트노민, 라멜라, 그리고 해리케인, 그리고 델리알리 선수를 대신해서 메이슨 선수가 들어왔고요.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자, 올림피아코스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최전방에 있는 파비아오 고슨 선수가 있는데요. 그리스 자국리그에서 현재 리그 17골을 기록하면서 지금 저 득점 랭킹 2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고요. 빠른 발을 이용해서 헤딩에도 능한 선수고요. 뭐 손발, 손은 안 쓰는데 굉장히 또 다득점에 능하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골을 넣는다면, 올림피아코스가 골을 넣는다면 저 선수가 골을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라멜라 사이드에서. 자, 라멜라가 지금 여기서 이딴 플레이를 하면은 안 되는데요. 아, 뚫리는데요. 빨리 들어갑니다. 지미 다시 한번 올림피아코스. 자, 슈팅하지 못하고 이거 제가 말한 선수가 저 선수예요. 와, 지금 지미 선수의, 자, 지금 그리스에서 자국리그에서 지금, 자, 보면 이거는 무서웠어요. 무서운 플레이죠. 자, 요리스 멀리 해리케인의 머리를 겨냥합니다. 자, 빼낸다면. 자,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조별리그에서 그나마 칭찬할 수 있는 면이 있었다면 전방 압박이었거든요. 선수들이 좀 많이 쪄주면서 압박을 하는 게 좋았고요. 단점을 좀 지적을 하다면 어떻게 보면 좀 패싱 미스의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직접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손흥민이, 자, 앞쪽에 해리케인 쪽으로 이거 좋았어요. 해리케인 손흥민은 도움을 기록합니다. 이번 대회 챔피언스리그에서 첫 번째 공격 포인트 기록하는 손흥민.
그리고 해리 케인입니다. 자, 등 번호는 무명 개그맨 최균 씨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흰색으로 돼 있네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손흥민이 이거 옵사이드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와, 해리케인, 뭐 해리케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흘러오는 공을 각도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본인이 움직여서 들어가면서 보세요. 터치 없이 그대로 논스톱 슈팅이거든요. 우리 최군거 구단주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군거 구단주님 100점 감사드리고요. 옵사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심판 판정도 경기의 일부분이고요. 자, 이거에 좀 많이 좀 적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토트넘 핫스퍼 이렇게 되면 선제 득점이고요. 챔피언스 리그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자, 왠지 모르게 자, 승리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또 고무적이죠. 네, 어시스트 시작하자마자 기록한 손흥민. 사실 손흥민이 한 80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시 몸놀림 좋은 손흥민. 깝치다가 뺏깁니다. 다시 한번. 자, 괜찮아요. 잘했을 때는 저런 플레이들을 해도 선수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수비 가담까지 하는 척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그대로 연결하지만 올림피아코스. 그래요. 골키퍼 이어리스. 자, 그대로 흐르고요. 헤리케인이 잡아놓은 상태. 카사미. 올림피아코스. 올림피아코스도 지금 조별리그 3위고요.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최하위인데 그냥 최하위도 아니고 승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최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대로 빼낸 상태. 애조 구단주님 환영합니다. 자, 반대편 빠지는데요. 손흥민 수비가담 해줘야 되고요. 데닐로스. 자, 그대로. 자, 안도베르트 골키퍼 요리스. 다행이에요. 자, 지금은 위험했어요. 지금은 이제 사이드 쪽에서 오버래핑해요. 데니로스 선수가 자리를 내두다 보니까 그 자리가 완벽하게. 자, 베르통원. 걷어야죠. 자, 위험 지역에서는 침착하게. 자, 빠른 지역으로. 메이스. 오늘 데니알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직접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첫 번째 선발 출장이고요. 헤리케인 쪽으로 돌파한다는 것이. 자, 그대로 라멜라 좋은데요. 자, 라멜라 다시 한번. 자, 카이로코가 주고받고 있는. 자, 반칙선은 되지 않네요. 자, 옵사이드가 아니고요. 자, 먼저 이번에 터치에 데닐로스. 이거 좋아요. 자, 토트넘은 정말 사이드백이 너무나 자원이 좋습니다. 위험한데요. 골리파 요리스. 사실 뭐 왼쪽에 데니로서 오른쪽에 카이로커가 아주 든든하게 수비와 또 공격 가담까지 해내주고 있습니다. 에릭센. 자, 손흥민이 있는데요. 손흥민 슛. 자, 지금 수비 맞고 약간은 굴절됐던 걸로 보이죠. 네. 자, 빠르게 공격 진행하고 있는 토트넘. 좋습니다. 다시 한번 헤리케인 압박해내고 있고요. 좋아요. 좋아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데닐로스. 자, 손흥민 선수 뛰어줘야죠.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손흥민 좋고요. 자, 에릭슨 주거리샷. 좋았어요. 야,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는 손흥민 힐킥 좋았고요. 에릭슨 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슈팅이죠. 에릭센은 뭐 충분히 저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코너킥 왔습니다. 라멜라가 왼쪽에서 왼발. 자, 올라오고요. 그다음 헤리케인 머리 쪽으로 다시 한번 뒤에 흐르는 거. 손흥민 이거를 손흥민 놓치네요. 정말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손흥민 다시 한번 그렇게 올라오는 거 계속해서 헤리케인 쪽으로 하지만 뜨고 맙니다. 자, 이번에 또 그 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좋았고요. 집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야,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격 포인트 또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또 멀티 포인트 한번 기록해 보도록
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골까지도 기록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길게, 요리스, 아. 지금은 약간 손발이 안 맞는 불안한 플레이였죠. 자, 키퍼가 약간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위험적이어서 그대로 빠져 들어갑니다. 에릭 다이어가 수비 가담 빼내고 있지만, 왼쪽에서. 좋아요. 라멜라 좋아요. 수비가다. 자, 앞쪽으로 한번 길게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해리케인 쪽으로. 아, 케인이. 사실 케인이 최전방에서 저런 몸싸. 어, 좋아요. 케인, 좋아요. 반대편. 아. 글쎄요. 케인 선수 지금은 좀만 더 동료들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 손흥민 쪽으로 한번 바라봐 줬고요. 손흥민 올려주는가? 아, 이번에 크로스 한번 논스톱으로 한번 올려봤는데. 예. 자, 오늘 손흥민 선수의 몸놀림은 괜찮고요. 예, 날카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 스퍼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도움으로 기록한. 자, 선제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후반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몸놀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올림피아코스. 아, 이거 위험한데요? 어우, 다행입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지금은 이제 최종 수비수 라인에서 이건 사인이 너무 맞지 않은 거거든요? 아, 지금 안더웨이럴트 선수와 베르토론 선수가 서로 너무 길었어요. 예, 이게 자동문이라고 하고, 사실 이거는 안 들어간 게 다행이죠. 이건 못 놓은 게 참 바보죠. 그 전방에 해리케인 쪽으로. 자, 오늘 다시 한번 특별 해설위원 차범근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제가 또 아주 지금. 아, 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내면서 손흥민 압박 좋고요. 올림피아코스 데니로스 빼내면서 인터셉트. 최전방 한번 벌려줘야죠. 자, 손흥민 쪽으로 한번 벌려줬는데요. 손흥민 좋아요. 자,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흥민 자, 꺾어놓고 아유. 아, 지금 이제 코너킥이죠. 아,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 선수의 루빈슨으로 봤고요. 자, 본인이 직접 한번 들어가면서 지금은 왼발로 차는 걸 자 접어놓고. 아, 슈팅까지 이제 코너킥으로. 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게. 자, 지금 이 경기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중계 가능합니다. 스카이 스포츠 나와주세요. In the riding Tottenham Hotspur in the first season in the Olympiacos, it's the Navis corner kick is in the die. In the red and the rain race, it's the Olympiacos with the riding in his corps. It is not safe to ride the ops in Ramelra. It's a, yes, the feet are hobbling the court in the death scene. Ramelra, back up! Ramelra! At the line, it's a bullshit play, Vince and Ramelra. 다시 한번 한국입니다. 올려주는 거. 다시 헤디케인의 머리를 뒤쪽에서 줍! 아! 아, 이거 위험해요. 자, 공격 숫자 늘려가고요. 자, 메이슨. 좋았습니다. 아, 지금 메이슨 선수의 수비가 다 완전 좋았죠. 앞쪽에 헤디케인. 골을 달라고 하나. 어, 지금 뭔가요? 아, 지금 왜 슈팅을 헤딩으로! 아니 지금은 그냥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라고 판단했나요? 옵사이드라고 판단을 본인이 했더라도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불기 전까지 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불기 전까지 부는 게 아닌데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산케이 스포츠로 넘어갑니다. 일본 산케이 스포츠 나와주세요. 센도와 도쿠레와 또 챔피언스 리그네 토트넘과 하우스포레네 올림피아노크로 코스네 에도 쿠레와 또 손재 독점권에게네 하주 슈는 호르와 스바라스이스코리 가네 하이 또 손흥민도 상계까지 가나 또 한국으로 가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입니다. 데닐러스 사이드에서 좋아요. 패싱 좋았죠. 연결까지 좋았는데요. 데닐러스 빠르게. 자, 낮게 올라오는데요. 이 선에서. 아우. 저거를 받는 선수가 많지 않았네요. 예상했던 선수도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토트넘. 오늘 블렁, 우리 블런더는 굉장히 오늘 신 났어요. 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자, 기분 좋게는 조별리그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뮌헨이 바젤을 잡는다라고 예상한다면 이번 경기에 승리하면 조별리그 2위로 바로 올라가게 되겠죠. 토트넘 핫스퍼. 다시 한번 최전방에 케인. 자, 케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사실 이런 골킥이라든지 공중볼 다툼을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